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400불 갔을 때 아빠가 고점이라고 얘기하니까 100불까지 떨어지잖아. 초보자가 들어오면 돈 다 잃어. 잃고 포기하지 말고 책 읽어. 한 10년 지나가야 아 그때 그 작가만 들었어야 되는데. 책 읽어. 책을 안 읽어가지고 맨날 그냥 돈을 벌려고 막 책을 읽고 네가 깨달음이 와야 돼. 너의 깨달음이 곧 너의 재산이야. 만인이면 만인이 모두 비관적이 되면 상승의 이치를 품는 쌀이 된다. 모든 사람들이 비관적이면 상승을 하게 된다는 건데 그 왜 그럴까? 모든 사람이 비관적이면 전망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주식 다 팔아버릴 거 아니야. 사는 사람 없을 거 아니야. 다 판 사람 뿐이지. 그러면 살 사람만 남았잖아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게 이치밖에 있죠. 이런 것들이. 그게 만인이 비관적이다. 투자자들이 전부 비관적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받다 그래야지. 말은 하지 마. 말은 할 필요가 없어. 그 속으로 씩 웃어야지. 인간들이 다 던졌구나. 그런데 뉴스로 유튜브로 여러분들에게 전부 알아듣도록 막 홍보해 주죠. 막 아마 제목이 나올 거예요. 그런 제목이 나오거든요. 아 만인들은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뉴스의 제목과 유튜브 제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인간들의 행동을 그대로 나타내주는 것들이에요. 그걸 역행하셔야 됩니다. 고저의 이치는 공리로서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림자도 형체도 없는 것이 본체다. 이치 아닌 것 가운데 숨어있는 이치밖에 이치. 이것이 쌀의 고저의 원천임을 알라. 주식 투자나 모든 시세의 비밀은 이치밖에 이치야. 이치로 보면 안 돼. 역발상이라고 하잖아. 인간의 본성이 가르치는 대로 가면은 망해. 인간의 본성에 역행해야 된다고. 좀 어려운 말이죠. 그러니까 주가로 말하면 주가의 고점과 저점의 원천, 고저의 원천임을 알라. 이게 참 무서운 얘기거든, 이 말이. 이거를 자꾸 읽어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400불 갔을 때 아빠가 고점이라고 얘기하니까 100불까지 떨어지잖아. 사람들이 전부 거기서 얼마나 테슬라를 좋아했냐. 카카오도 17만원 갈 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냐고. 그 속에서 이치 아닌 이치밖에 이치를 난 봤다는 거지. 카카오, 삼성전자도 96,000원 때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했냐. 나는 거기서 이치 아닌 이치밖에 이치를 봤단 말이야. 그래서 삼성전자, 하락할 거야. 팔아. 51,000 얼마까지 빠졌었죠. 그런 것들이 다 이치밖에 이치란 말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치밖에 이치 이런 구절을 여러 번 읽으면서 이치밖에 이치 것을 알아들어야 돼. 이치밖에 이치. 외워야 돼. 외우고 이치밖에 이치는 무엇일까? 라는 깨달음이 와야 돼. 알죠? 대중의 광기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투기는 바로 튤립파동이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발생한 과열 투기 현상으로 근대 자본주의 시장에서 최초로 나타난 버블 경제 현상으로 기록된다. 이 네덜란드에서 튤립 구근이 뭐 집안 책값하고 맞먹었다니까. 이 투기가 붙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시세의 비밀 책도 안 찍으면 몇백만 원 갔을 거야. 기소성이 강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튤립 파동에 대한 공부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투기의 역사인데 이 투기의 역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도 안 되는 투기, 파뿌리 같은 거를 사람들이 집안 채집고 바꿔가지고 집에다 놓고 막 계속 올라간다고 쳐다보고 있고 그게 투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닷컴 버블도 그런 거야. 돈도 못 버는 닷컴 기업들이 응? 그때 새로운 기술 뭐 한컴 이런 것들 없어진 것들 너무 많아. 이런 것들이 다 돈을 벌지도 못하는데 미래에는 좋아질 거라고 전부 엄청나게 사람들이 비싸게 줘서 샀던 게 다 그게 버블이란 말이야. 버블은 언제나 비참한 거야. 태양광 열기 때 OCI 67만 원까지 올라갔죠. 700원서부터 올라간 거예요. 그다음 비트코인 그럼 얼마나 또 8천만 원? 그 만 원짜리 8천만 원까지 올라간 사람들이 다 열광하잖아.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가치가 없는 것들은 의미가 없이 제대로 내려오는 게 투기란 말이야. 옛날에 튤립 열기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근대에 가장 튤립 열기에 버금가는 거는 비트코인 열풍이죠. 비트코인은 열풍을 봤더니 젊은 아이들, 주식 투자 안 하는 아이들, 젊은 아이들, 주식 투자 안 하는 늙은이들까지도 비트코인의 열기에,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너무나 많은 돈들을 잃었더라고. 근데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거죠. 시세의 비밀을 읽은 사람은 비트코인
나는 뭐 비트코인 전부 다 못 만지겠으니까 지금 니네가 돈을 벌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거에다가 더 많이 갖다 줄 거다. 어떻게 됐어요? 다 내려오죠. 더군다나 알트코인 같은 거는 어떻게 됐어요? 밤새 자고 났더니 90% 막 다 빠지고 팔 수가 없어. 사자가 없는 거야. 좋은 주식의 특징은 사자 팔자가 항상 있어야 돼. 사자 팔자가 없는 거는 뭐야? 그건 사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시세 원리를 이해한다는 것, 출립 열기를 이해하고, 출립 열기에 대해서 여기 자세히 설명해 놨으니까 책 읽어보. 책 읽어. 책이 안 읽어가지고 맨날 그냥 돈을 벌려고만. 책을 읽고 네가 깨달음이 와야 돼. 너의 깨달음이 곧 너의 재산이야. 출립 열풍, 닷컴 버블, 비트코인 열풍, 그다음에 미국의 신기술주 열풍, GQQ, 그다음에 테슬라 열풍. 이건 나중에 보라고.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말이 안 나왔잖아요. 이 버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놓아야 돼요. 이해해 놓지 않으면 여러분 언젠간 그 버블에 크게 패가망신할 테니까. 아셨죠? 월스트리트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자금원이 변하고 주식도 변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으므로 월스트리트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초보자들은 못 알아듣겠네요. 월스트리트는 변하지 않는다. 주식시장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바꿔서 불러야 돼요. 주식시장 뿐만 아니라 모든 투기는 상품만 바뀌는 거지. 옛날에 언제 비트코인 있었어? 비트코인은 옛날로 말하면 튤립이야. 거기에 뭐만 상품만 바뀌고 인간의 본성은 똑같았잖아. 탐욕. 저 올라가면 내가 좀 먹어야지. 내가 돈을 벌 거야 라는 그 생각만 했지. 이게 폭락한다는 생각을 안 했잖아. 그래서 실패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는 저건 가치가 없을 게 폭락할 거야. 폭락하잖아요. 가치가 없는 것들은 만지면 안 된단 말이야. 제시리 보인 말이다. 그가 지적했듯이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주식투자에 대한 다양한 기법이 개발됐지만 예나 지금이나 주식투자가 여전히 어려운 것도 바로 투자자 자신의 본성 때문이다. 주식시장에 오랫동안 침체돼 투자자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그보다 자신이 만들어낸 문제에 더 크게 고통받는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감정에 휩쓸려 성급한 투자 결정을 내리고 만 결과다. 그렇죠. 성급하게 결정을 내릴 필요 없어요. 주가는 언제나 확인해 하고 들어가도 되고 분할 매수. 분할 매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모르면 분할 매수. 주가는 막 움직이면서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면서 정신 헷갈리게 하면서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 올라가 있죠. 어떤 거는 많이 시간이 지나면 흘러내려야겠죠. 그래서 그걸 더 요약해서 보는 게 주봉으로 보는 방법과 월봉으로 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큰 추세를 보고 추세에 베팅을 하셔야 돼요. 투자자는 항상 이런 인간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첨단 직법으로 인간의 본성이 문제를 제어하기 어렵다. 주식투자가 어렵고 투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를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맞아요. 인간의 자기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투자해요? 들리는데 뭘 들으면 마음이 변해요. 마음에서 충동이 일어나고 구매 의식이 일어나서 사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얘기 들으면 소설을 쓰게 돼요.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건 뭐냐면 듣고 말하고 그림 봄으로써 상상을 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허황된 곳에 베팅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연구해 보면 마음 다스리는 것 가장 중요한 거는 될 것 같은 것이 안 돼. 주식시장은 돈 될 것 같은 것이 돈이 안 돼요. 돈이 안 되고 모두가 쓰레기라고 하는 것에 돈이 돼요. 이게 역발상으로 봐야 되겠죠. 참 어떻게 보면 더러운 사업이에요. 인간의 본성과 역행한다. 착한 사람들은 본성을 따라가잖아요. 착한 마음으로 본성을 따라가면 망해. 그래서 본성을 따라가면 안 돼요.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내 마음은 동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그 기업의 가치를 보면서 따라가야 돼. 본성을 거역해야 돼. 가치도 없는데 지금 현혹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건 다 그 본성을 여러분 따라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움직이기 이전에 이성으로 생각해서 이거 확률이 있는 거야? 가치가 있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하고 이거는 책에서 준 원칙들에서부터 벗어난 거야? 라고 생각될 때는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되는데 미국 주식은 너무 많이 올라서 아니야 그러고 비트코인 너무 올라서 아니야 그런데도 막 따라가잖아요. 그게 다 본성을 따라간 거지. 그죠? 본성에 역행하지 않았단 말이야. 그래서 재테크화해서 부자가 되려면 본성에 역행해야 돼요. 본성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마음 수련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마음 수련 편도 여기 있으니까 책을 읽으면서
마음 수련에 대한 편도 열심히 읽어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주식으로 부자가 될까.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스리면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뭘 투자하더라도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 거기에 마음이 들어있으니까 그 마음을 역발상. 역발상 투자라는 게 뭐죠? 그게 바로 본성과 반대로 가라는 얘기예요. 네가 마음은 일로 가고 싶지만 역발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세의 비밀은 어찌 보면 역발상 투자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 주식시장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역발상만 가지고 바라본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소득을 올릴 수 있죠. 예. 대중을 안 따라가면 되죠. 대중들이 좋아할 때 우리는 나우 팔고, 대중들이 버릴 때 우리는 사고. 그것만 알면 돼. 예. 이제 오늘 이 책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다 부자 됐네. 동네 부자 되세요. 바이바이.